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내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로 주어졌더라.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래야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네 짐승들이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예,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는 마귀를 예수님이라 하는 마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지는 마귀를 예수님이라 하는 마귀다. 좀 말이 이상한데요. 이만희 교주가 한 말을 그대로 제가 적어놓은 것이에요. 최근에 신천지에서 또 편지들을 자주 보내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거. 아, 이게 아직 마귀들이 살아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구나. 뭐 목사님의 존경하는 목사님. 제가 무슨 자기들한테 존경받을 사람이에요? 존경하는 목사님에서 이렇게 보내서 안 되겠다. 이게 또 신천지가 잘못한 것을 내가 좀 알려줘야지 해서 앞으로 한번 내지 혹시 두 번, 또 모르면 세 번. 봐가지고 하여튼, 뭐, 이거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하려면. 자,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마귀라 하는 자는 마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귀를 예수님이라 하는 자도 마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흰 말을 탄 자와 말을 탄 자들이 있죠. 이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만희 교주는 예수님과 그에 속한 영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의 주장대로라고 하면 마귀를 예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신천지 교주를 비롯한 신천지 교인들은 마귀 들림에 틀림이 없다 그 말이죠. 마귀 들림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누군가요? 제자 중에서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였어요. 사랑받는 제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교회의 영적으로 예표입니다. 영적으로 정하면 교회의 예표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 교회가 하늘로 휴고 돼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4장으로부터 그 후에는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교회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아요. 다만 22장 16절에 마지막 초청하는데 한 번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왜 교회라는 단어가 4장 이후에 안 나올까요? 그것은 이미 교회가 거기 없어요. 그 대환란을 당할 때 교회는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늘로 다 휴고돼 버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기간은 현재 그리스도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교주는 이 요한계시록 갖고 현재 있는 사람에게 적용해서 대단히 많이 아는 것처럼 날치기 때문에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신천지에는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교회는 하늘로 들림받고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교회가 나타나지 않고 이 땅에 환란이 있는데 이것을 네 번 반복해서 주님께서 강조하신 거거든요. 왜? 대환란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 대환란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들림받고 대환란의 고통을 당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입니다. 네 번 반복했어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초림에 관한 내용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번 이렇게 강조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네 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하신 것이에요.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중복되는 내용이 대단히 많다고 얘기죠. 재림 직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란에 관해서 네 번이나 성경에 반복해서 해놓은 것이에요. 계시록 6장은 봉인의 심판, 봉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 어마어마한 심판들이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6장에 있는 그 내용이 대환란 처음부터 마지막 연도까지 전체를 다 기록해 놓은 게 그 한 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으로부터 11장까지는 나팔의 심판.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벌어지는 거죠. 물론 그 중에 7장과 10장은 삽입절이지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으로부터 14장까지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이에요. 물론 11장이 하나 있는데 그건 삽입장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으로부터 19장까지는 호리병, 하늘에서 호리병을 쏟을 때마다 이 땅에 심판들이 있는데 각각 대환란에 일어나는 일을 네 번이나 반복해서 봉인, 나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활동, 그리고 호리병에 관해서 네 번이나 반복해서 대환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조금 중복된 것도 있고 조금 이렇게 서로 없는 내용들도 있죠. 그래서 각 내용들은 각각 대환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 6장 이후에 이제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을 주님께서 이제 하나씩 떼기 시작하죠.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환란을 다니엘 9장에서는 다니엘의 70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야곱의 고난에 따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 12장 1절은 환란의 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환란 기간에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은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받는 게 교회나 신천지가 아니에요. 유대인은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유대인. 물론 전 세계적으로 대환란이 일어나지만 특히나 유대인들의 집중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6장 2절 보면요.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이렇게 흰 말 한 마리를 탄 자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만희 교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군요.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는 로마 카톨릭 주장대로 따르는가?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흰말 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구절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한다라고 하는 흰말 탄 자가 예수님께서 이러므로 인해서 기독교가 계속 전쟁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요. 그 십자군 전쟁도 일어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만일 요한계시록 6장 2절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관한 말씀이라면 지금 그분은 왕이라는 거예요, 현재. 그런데 아니잖아요. 왕이며
면류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잖아요. 한 면류관을, 면류관이 주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가, 현재? 아니잖아요. 현재는 대제사장으로 셋째 하늘에 계시죠. 이분은 지금 또 정복하려 하는데, 여기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이러잖아요. 그 왕국은 정복하기 때문에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왕국이. 이것은 로마 카톨릭 계열의 성경학자들이 이런 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나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확산시켜서 우리가 다 복음으로 점령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땅끝까지. 땅끝 전도단이지 뭐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이걸 로마 카톨릭 계열의 성경학자들의 주장인데, 3세기의 오리겐, 4세기의 유세비우스, 5세기의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로마 카톨릭에서. 어거스틴이 AD 200년으로부터 500년 사이에 가르친 소위 후천년설이라고 얘기죠. 후천년설이라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전쟁으로 막 다 전 세계를 점령을 해서, 점령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 후천년주의자들, 후천년설이라고 얘기죠. 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부패시킨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르친 그러한 거짓말이 바로 후천년설이라고 해야죠. 후천년설.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이 다 우리가 다 좋게 만들면 주님이 나중에 재림하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교리는 말이죠, 세상은 점점 더 좋아져 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점점 배교하고 타락하고 이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게 성경적인 진리거든요. 로마 카톨릭과 같이 세상을 자기들이 좋게 만든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것이죠. 그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바로 이 로마 카톨릭의 주장을 갖다가 그대로 쓰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점진적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많은 권세를 가져야 한다는 로마 카톨릭 바티칸의 공식 입장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낙 교도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2절이 AD 50년으로부터 1970년 사이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일어난 모든 주요 전쟁의 원인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내용이에요. 자, 왜 그럼 이처럼 착각하는가 하면, 왜 그렇게 신천지에서 이만희 교주가 이렇게 착각을 할까요? 또 신천지 교도들은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흰말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있나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 흰말탄 자가 나와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흰말탄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그리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장면이라고 얘기죠. 거기서 흰말을 타셨으니까 여기서 흰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탄은 말이죠. 사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기 좋아하죠. 흉내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데 얘는 적그리스도예요. 가짜 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사탄이 괴상하게 생긴 두뿔 달리고 혀를 널름널름 꼬리가 뻘겋고 이런 게 사탄으로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 그러면 6장에 지금 이 말탄자와 요한계시록 19장의 말탄자를 비교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할 때 어디서 오시나요? 하늘에서 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시록 6장에 나온 흰 말탄자는 어디서 왔는지 불확실해요. 정체불명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많은 왕관을 쓰셨는데 여기는 뭐예요? 한 왕관을 썼어요. 한 면류관. 한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이자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가는데, 칼을 갖고 계신데, 지금 얘는 뭐냐면 이 사람은 여기에 나오는 흰말탄자는 활을 소유하고 있다, 활. 비슷한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뭐예요? 흰말을 타고 재림하셔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주님의 뒤를 쭉 따르는 거예요.
하늘로 승천한 그 성도들이 전부 예수님 뒤를 따라서 이 땅에 내려온다. 재림할 때. 그런데 지금 얘는 뭐예요? 뭐가 따르면 사망과 지옥이 뒤따른다. 사망과 지옥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탄은 모방자죠. 사탄은 모방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도성이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그런데 이 사탄도 도성을 갖고 있어요. 뭐예요? 바티칸. 도성을 갖고 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빛이잖아요. 세상의 빛. 그런데 이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단 말이죠. 흉내,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예요? 만왕의 왕이시죠. 이 사탄은 모든 교만한 자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왕이긴 왕인데 모든 교만한 자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얘기죠. 지역교회에서 배교하고 막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을 그러고 나간 사람은 뭐예요? 교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다 누구예요? 사탄의 종들이에요. 사탄의 종이 아니면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교만을 부리면서 거짓말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꼬여내서 믿음을 폐파시키고 이런 게 있을 수 없거든요. 마귀에게 점유되니까 그렇죠. 구원 받았어도 마귀에겐 점유되는 거니까. 그 가운데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겠죠, 물론. 자,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는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 평화를 주도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사탄은 뭐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라, 그게죠.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죠. 근데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에요.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기록되기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사탄은 성경의 일부분만을 끊어서 잘못 인용을 한다고 얘기죠. 인용을 하는데 꼭 잘못 인용해. 왜? 영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인데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라고 해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두루다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유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성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앉아서 통치하듯이 얘도 와가지고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통치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고 얘기죠. 모방자라 모방자 사탄은. 계시록 6장에 네 짐승의 지금 오늘 읽었는데 네 짐승의 음성이 나오죠. 이 네 짐승은 뭐예요? 에스겔 1장에 나오고 10장에 등장하는 네 생물과 같은 거죠. 그룹이에요, 그룹. 이 그룹은 원래 다섯이죠? 근데 그룹 가운데 하나가 반역을 해가지고 사탄이 된 거 아니에요? 루시퍼. 루시퍼 그룹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루시퍼가 반역을 해서 사탄이 되고 사탄이 사람을 꼬이면서 마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셋째 하늘에 있는 그룹은 이제 그 동물 가운데 네 개의 주요 창조물을 대표로 해서 그 옆에 하나님 옆에 있는 거거든요. 길들여진 가축을 대표로 해서 뭐예요? 송아지라든지 황소 얼굴을 가진 그룹이 거기에 있다고 얘기죠. 또 야생 짐승들을 대표해서 사자 얼굴을 가진 그룹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동물들을 대표해서 독수리 얼굴을 한 그룹이 거기에 하나님 옆에 있다고 얘기죠. 그리고 사람의 모양을 한 사람의 얼굴을 한 그러한 그룹이 또 하나 있다고 얘기죠. 그들은 날개가 여섯 개고 그 안쪽에는 많은 눈들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탄은 뭐냐면 다섯 번째 그룹인데 이거는 양서류와 파충류를 대표하는 그러한 그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뱀으로 붉은 용으로 변신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짐승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짐승들이라고. 이런 다섯 번째 그룹이 변질이 돼가지고 반역해서 이 사탄이 되었기 때문에 짐승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여기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보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붉은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평화를 제거하고 서로 죽이는 권세, 큰 칼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그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여기 6장 5절에 보면 셋째 봉인을 여실 때는 검은 말 한 마리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저울. 왜냐하면 이 기근을 의미하는 거죠.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전쟁이 일어난 뒤에는 기근이 따르는 것이에요. 왜 되냐면 뭐 곡식을 할 때 작은 저울로 말이죠. 조금씩 대서 이렇게 주는 의미거든요. 또 계시록 6장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창백한 말이 나옵니다. 한 마리가. 그 외 탄자의 이름은 뭐예요? 사망이요 지옥이라고 하죠. 칼과 기근과 사망, 땅의 맹수들의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얻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사탄에게 부여하시는데 누굴 죽일 때 사탄을 시켜서 죽인다든지 사망의 권세를 사탄에게 부여하시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그 생명을 거둬올 수 있도록 허락도 하시고 또는 막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욥기에 나와 있죠. 욥기에.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 멸망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이라고 얘기해서. 여기 요한계시록 9장 한번 보세요. 9장. 6장.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9절.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아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각자에게 흰 옷을 주시면서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막 못배임을 당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 제단 아래에 죽은 혼들이 그 밑에 있다고 얘기죠. 여기가 어디예요? 지하낙원, 지하낙원이요, 그 밑에. 대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하낙원은 현재 비어있죠. 과거 구약성도들이 지하낙원에 구약성도들의 혼이 지하낙원에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 지하로 가셔가지고 지옥 가셨다가 거기 지하낙원에 들리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혼들을 데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지하낙원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낙원은 셋째 하늘을 현재 낙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요 대환란 때 목배임 당한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고 적그리스도의 말을 안 듣고 표를 안 받은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죽은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혼이 예루살렘 성전 제단 밑에 있는 낙원에 혼이 대기하고 있다.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죽으면 그때 이제 하늘로 들림받고 14만 4천 명이 들림받죠. 자, 그러기 때문에 대환란 첫째 해부터 마지막 해까지 내용을 전체 이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만희 교주의 주장을 보면 말이죠. 제6장에 네 가지 말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네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네 천사장을 둘러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들이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이만희 교주가 성경에 이 말은 뭐예요? 실제 말이에요. 말. 하늘에도 이 영적인 동물들이 있다고 얘기죠.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풀이해서는 안 되는데 이 비유로 얘기한다. 이게 비유. 자, 영계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계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말로 삼아 부리시듯이 육계, 이 땅에서도 육계, 영계 이렇게 얘기해요. 육계에서 영들은 육체를 말들로 삼아 역사한다. 영들이 사람을 말들로 삼아. 그래서 이 본문에 말탄자는 영들이다. 영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는데 영이 탔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육체를 가리킨다. 사람의 육체. 그게 지 멋대로야. 머리가 아파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 여기 말들은 뭐라고요? 영이라고 하기하고. 아, 저, 말 탄 자는 영들이고, 그 말은 육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에 주님께서 말을 타시고 활을 가지신 것은 영적인 활이다.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활이, 사탄이 갖고 있는 활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영적인 활이라는 거예요. 즉 심판하시는 말씀이다. 이 활이 말씀이라는 거야. 심판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활은 활인데 말씀은 말씀이고 성경에 심판하는 활은 없어요. 말씀의 활은 없어. 말씀의 칼은 있어.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나오는데 활을 가지고 말씀이라고 얘기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 멋대로 갖다 붙이는 거죠. 또 여기 계시록 6장 5절에 검은 말 탄 자가 이제 손에 저울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저울은 믿음과 행실을 달아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울은 저울인데 믿음과 행위를 달아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비유가 다 틀린 비유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죽은 시체다. 여러분 그게 시체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되고 시체 갖다 붙이는 사람 주장을 다 믿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게죠. 밀한대와 보리석대가 뭐냐면 믿음의 씨로 남은 성도들, 밀과 보리가 성도들이라고 얘기죠. 적그리스도가 오면 기근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밀이나 보리값이 비싸다, 구하기 힘들다 그런 의미로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보리와 밀이 믿음으로 믿음의 씨로 남은 성도들이라, 자기들이라 그래요. 자기 성도들,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이라 그래요. 전부 이런 식으로 멋대로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게죠. 그래서 머리가 아파. 이 신천지 요한계시록에 관한 내용을 듣거나 보거나 하면 머리가 아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갖다 붙여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아멘 하고 진리로 알고 믿고 있다 그 얘기죠. 요한계시록 6장 심판으로 배교한 장막선, 그러니까 6장에 그 심판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기들 가운데 배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장막성전 옛날에 그 이만희 선배들이 있어. 이 사람들을 얘기한다 그 얘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이방의 소유가 됐다. 이방, 여기 나머지 교회 이런 사람들 다 이방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방 교인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도 하는 기독교계의 모든 목사들과 교인들을 끝내는 종말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신천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금년 말쯤에 일반 교회들은 다 쓰러질 겁니다. 그래? 제가 그랬잖아. 내가 쓰러지면 내가 신천지 교인이 되겠다고. 안 쓰러지면 당신 어떻게 할 거냐고. 나한테 사인하고 서 내가 사인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거 신천지 사람한테 사인 받은 게. 지금 이걸 가지고 앞으로 기독교계는 전부 다 교인들은 종말을 갖고 신천지만 딱 살아남는다고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 교회, 즉 영적 이스라엘 모두가 끝났고 이제 영적 새 이스라엘, 신천지, 신천지만 심판에서 제외된 모범 성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도 어때요? 반드시 심판을 받죠. 그래서 영적 새 이스라엘, 즉 신천지 12지파가 창조의 씨가 된다. 말이 너무 어렵죠. 계시록 7장에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입맞은 14만 4천 명이 영적 새 이스라엘 유대인이다. 아, 저 신천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곧 나올 7장에서는 그래서 입맞은 14만 4천 명이 영적 새 이스라엘인 신천지다라고 주장합니다. 다 개똥 철학이죠. 개똥 철학.
멋대로 만든 거를 갖다가 말이죠. 무식하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여기저기 갖다 집어넣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버린 걸 사람들은 그냥 철저하게 가리키고 믿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세뇌되면 그런 교리를, 가짜 교리,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요한이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한번 들춰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자, 여기 힘센 천사가 뭐냐면 구름이죠. 구름으로 옷 입고, 구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힘센 천사가 주의 천사, 주의 천사거든요. 즉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환란이 끝나기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번 재림하시기 전에, 정상적인 그 전에 한번 나타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대환란 기간에 한번 나타나시는 거. 그런데 이만희 교주의 주장은 어떠면, 자 여기 8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누구야?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고 하더라. 그래야 내가, 사도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배에는 쓰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하더라. 자, 여기 이 요한이 이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다 주님께 계시받은 걸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죠. 이 천사, 사자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요한에게 전화 주기로 한 천사며 진리의 보혜사인 입장에 있는 자가 새 요한, 이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새 요한이라고 성경에 나온 거 있어요? 새 요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으로부터 요한이 지금 말씀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요한이 누구냐 하면 옛날에는 요한이었지만 지금은 새 요한이다 그 얘기죠. 이만희 교주라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희 교주가 진리의 성령 보혜사다 그 얘기예요. 본문의 천사는 뭐예요? 그리고 본문의 천사는 이만희 교주가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이 분명하다. 이 천사는 보혜사, 이 천사가 보혜사 성령이면 그가 함께한 새 요한, 이만희 교주도 보혜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책을 받아먹는 요한, 그 새 요한은 이제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다. 이만희 교주는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다. 그리고 새 언약의 말씀은 계시록을 새긴 언약의 사자다, 내가.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이 이만희 교주이기 때문에 그 인을 맞아야 된다. 이만희 교주가 주는 인을 맞아야 구원을 받는다. 지멋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로 와야만 구원이 있다는 거지. 이만희 교주의 인을 받아야.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씨인 말씀을 받은 요한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런데 신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씨를 받은 이 새 요한, 이만희 교주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만희 교주는 요한계시록 10장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목자 한 사람을 알리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10장을 보고 이게 지금 이만희 교주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한 목자를 선정하는데 이만희 교주를 선택하셨다고 얘기죠. 그게 새 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주시는 그 내용을 새 요한인 이만희 교주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목자가 이만희 교주다. 이만희 교주 자신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목자 한 사람이며 사도 요한의 입장으로 와서 하늘에서 온 열린 책을 받아서 먹고 통달한 자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책을 먹고 통달한 자가 새 요한 이만희 교주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세뇌시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교육을 할 때. 또 보혜사 성령의 위치에 있는 제10장의 천사가 함께하는 예수님의 대언자다. 이만희 교주가. 이만희 교주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새 요한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기로 한 기로 약 2000년 전에 본장에 미리 정해두셨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10장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는 거 있잖아요. 먹으라고.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앞으로 2000년 후에 나타날 이만희 교주에게 하신 거다. 약속하신 것이다. 그것을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기 지금 요한은 요한이고 천사는 천사예요. 새 요한이 아니에요. 이만희 교주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책을 받은 사람을 너희가 찾으라. 즉 그 하나님의 책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다. 신천지에서 가리키는 요한계시록 책자, 이만희 교주가 만들었다고 하는 요한계시록 주석서예요. 영생도 천국도 개봉된 말씀도 구하는 자가 얻을 수 있고 찾는 자가 발견할 수 있다. 신천지로 와야 그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바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신천지에 와야 찾을 수 있다. 이만희 교주가 전하는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받아 먹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만희 교주가 전하는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받아 먹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100% 지옥 가는 거죠. 단 한 명도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만희 교주가 가리키는 요한계시록을 받아 먹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거기 14만 4천 명 안에 들라고 서로 길을 쓰고 복음 자기 딴에는 뭘 전한다고 도를 전한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요한은 이만희 교주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죠. 새 요한이 아니에요. 새 요한이 성경에 어디서 자기가 새 요한 만들어가지고. 자, 사탄의 종교 신천지 교인들 100% 지옥행이다. 지옥 가기 전에 빨리 신천지로부터 뛰어나와서 성별해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구절을 읽고 마칠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3절로 5절.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이만희 교주같이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신천지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신천지 거기 가서 가출해가지고 가고 가출한 사람 탈출하고 뭐 이런 일들이 거기 벌어진다고 얘기죠. 5절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자,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큰 건물, 또 신도수가 많다. 야, 우리 30만이야 신천지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큰 건물, 그 다음에 신도 숫자, 그리고 자산, 돈이 얼마나 있다. 신천지 때 벌금 내니까 뭐 몇백억씩 내잖아요. 그런 거, 아, 이런 것들을 상당한 그 재산들, 이런 것을 경건한 것으로 생각,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데서 빠져나오라. 그런 데서 빠져나오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않냐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그렇죠, 이만희 교주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성경을 막 지멋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비유로 해석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 초등학생이 봐도 웃어. 그런 얘기는. 그죠?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각 교회 보내가지고 자기가 맞다고 막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 이것이 옳다고 그러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건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신천지 교회 크다. 한번 신학 졸업하면 몇천 명 몇만 명씩 졸업한다. 30만 명이나 된다. 우리는 돈도 많다.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신천지가 있을 거 알고 미리 주님께서 여기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2000년 대 사도 바울이 주님의 영을 받아서 2000년 전에 이미 신천지가 나와서 설칠 줄 알고 요한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백성 각 12지파 이름을 내시면서 숫자를 거명하시고 또 여기에서도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는데 그런 데서 빨리 신천지 교인들은 빠져나오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통하여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그러한 모든 요한계시록의 해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치하고 형편없고 사탄이 관여해서 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그래서 이만희 교주 입으로 얘기한 신천지는 마귀를 예수님이라 하는 마귀다. 자기가 자기를 보고 정확하게 예언을 했다. 아주 돌팔이 예언자지만 하나는 맞췄다. 그 중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몰몬, 안식교, 대순진리교, 또 등등 기타 로마 카톨릭, 순복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이 이 세상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바른 교회라고 하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등 이러한 모든 교회들도 언제 부패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예언대로 교회가 배교하고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 대환란이 온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환란이 임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베리칩 같은 것들 또 여러 가지 주사들을 통하여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또 이런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선전하고 다니는 무식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어서 세상에 주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을 처단해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던져버리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면류관과 상을 하사하시어서 이 온 지구가 평화, 진정한 평화를 유지하고 의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주님 어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